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막 다 바뀌는 그 자체가 존재 자체가 매력이죠. 뭐 전지현 씨 매력이 하나로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? 네.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은 전지현입니다. 와우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전지현입니다. 전지현의 스타 주민 이제 시작할게요.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? 아, 설마요. 여름에 만나고 네. 도둑들. 네. 겨울에 배우 전지현 어떤지 궁금해요. 아, 요즘이요. 너무 추우니까요. 정말 집에만 가만히 있는데. 오, 네, 그렇군요. 또 집도 추워서. 집이 왜 추워요? 난방비를 절약하다 보니. 알뜰하네군요. 네. 극장에서 영화 데이트 이런 거 해요? 그럼요. 뭐 데이트 할 때 항상 영화 보죠. 필수 코스죠. 아, 전지현 씨도? 네, 그럼요. 그럼 모자를 푹 눌러 쓰고? 연애할 때는 그랬죠. 네, 요즘에는 당당하게. 아, 요즘은 진짜 내 남편이니까 당당하게. 네. 도둑들, 베를린. 네. 다 세 글자네요?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오랜 시간 외국에 있으면 외롭죠? 베를린에 있었죠? 힘들죠, 아무래도. 더군다나 신혼부부는 더욱 외로울 것이다. 아니, 덜 외롭던데요. 덜 외롭던데요. 통화는 자주 하시고요? 예, 네. 문자. 문자. 항상 뭐라고 문자.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? 그 당시에 별로 다정한 문자? 잘 지내 뭐 이런 말 그냥 하면 될 텐데. 아, 그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요, 정말로. 21살, 22살 때 네. 그 어떤 여신 같은 전지현에서 지금 굉장히 친근하고 그게 다가가기가 좀 편하거든요. 그것이 혹시 남편이 잘해주기 때문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. 왜죠? 아, 보고 있나? 보고 있나?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. 보고 있나 남편? 글쎄요, 뭐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말수라든지 행동도 굉장히 아끼고 조심했었던 부분들이 컸던 거죠. 원래 워낙 밝고 좀 낙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. 아. 글쎄요,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조금 더 역할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. 베일 속 스타에서 배우라는 두 단어를 얻기까지 그녀는 아름다운 변화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. 졸업할 무렵에 잡지 그때는 표지 모델로 처음 시작했거든요. 아는 언니가 모델이었어요, 그 당시에. 그래서 같이 쫓아갔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표지 모델이 됐죠. 뭐 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부분들이 적었으니까요. 일을 너무 좋아해서 잘하고 싶고 그래서 항상 일만 생각했죠, 어렸을 때도. 근데 일이 없을 때 그때 사실 힘들어 공허해봤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사실은 일은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렇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한다. 예, 저한테 있어서 일은 그런 것 같아요.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. 관객과의 그 접점 그 부분을 아쉽게 빗나갔었던 작품들이 저는 남들보다 많았었던 것 뿐이에요. 많은 남성들이 전지현 씨를 이상형으로 꼽습니다. 알고 있습니까? 아, 옛날 얘기죠.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. 네. 긴 헤어스타일. 네. 전략입니까? 원래 좋아합니까? 어떻습니까? 편해서. 여배우로서 사실 머리가 짧은 거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죠. 네 가지가 있어요. 하나 획득해야 됩니다. 청순함, 건강함, 우아함, 섹시함. 건강함이 있어야 그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두 번째요? 두 번째는 섹시함? 왠지 건강함이 거짓말처럼 되어버리는 순간이. 저는요, 과거의 수식어에 그렇게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도 여배우로서 나이가 들어가죠. 저는 제 나이에 맞는 배역을 하고 거기에 맞는 수식어에 만족하면서 제 나이에 어울릴만한 그런 배우가 돼야죠. 아름답고 솔직한 배우 전지현 씨였습니다.